귀신이 무섭나요? 괴생명체가 무섭나요? 나는 괴생명체가 좀 더 무서워. 귀신들 전부 그 좆밥 돼가지고 별로 안 무서워졌어. 와, 요번에 막 동영상 같은 거 보는데 누가 모모 귀신 모해와 해가지고 거기가 찢어져라 이제 당하고 있더라고. 그리고 이제 막 사다코 링에 나오는 개죠? TV에서 기어 나오는 개. 근데 얘 요즘 어떤지 아냐? 얘 지금 엉덩이 버프 먹어가지고 이제 TV에서 기어 나오다가 엉덩이 깨어가지고 못 나옴. 그리고 뭐야? 팔척 귀신. 팔척 귀신은 더 이상 귀신이 아닙니다. 지랄남. 예전엔 가차 없이 모해화 되어버렸다. 뭐하니? 빨간 마스크도 이제 일단 이렇게 이쁜 역해가 되어버렸어. 아니 야 미친, 여기는 왜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버렸냐? 여기 연병. 그래서 이제 미신이 무섭지 않습니다. 이제 뭐지? 이 언론 매체 이 SNS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귀신들은 이제 꼴리는 것,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어.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뭐? 귀신이 꼴린다고? 최종 보스 등장. 야 미친. 이 귀신 뜨면은 너네들 다 좆됨. 이 귀신 한 방이면은 귀접충 새끼들 다 죽여버릴 수 있음. 홍콩 할매 귀신으로 씨 보시지. 어? 저도 새벽마다 출연하는 할머니 귀신을 알고 있는데요. 굉장히 무섭습니다. 새벽에 할머니 점프 스케어. 할머니가 갑자기 튀어나옴. 야비 씨. 크아!